보마 한정 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한정 특례 진단비가 뭐야? 우리가 예전에는 종신보험에 판매했던 뇌출혈 진단비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뇌졸증이죠. 뇌출혈과 뇌경색 같이 보장이 되는 질병코드 6개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뇌혈관질환이에요. 뇌혈관질환 보장범위가 질병코드 10개, 그 다음에 6개인 뇌졸증, 그 다음이 뇌출혈 순이에요.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급성심근경색, 질병코드 3개죠. 그 다음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도 같이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특정 심장질환 질병코드예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20개에서 30개 정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일단은 여러 가지가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 다음에 특정 심장질환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보장이 있지만 기타 부정맥 보장 범위가 넓죠.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코드 6개 그리고 뇌혈관질환 진단코드 10개 합산해서 16개만 보장이 되는 반면에 아무래도 한정특례 진단비는 무려 52개나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비교한다고 하면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한정특례 진단비가 아무래도 그전에 뇌혈과 허혈성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다. 이런 식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